산골짜기 외딴 마을에 오늘의 주인공 엄마가 살고 있습니다. 엄마의 자랑인 텃밭을 구경시켜 주신다는데요. 먹을거리 참고입니다. 요 수박도 더 자빠졌네. 농구리 대접버렸는데 이거 뭐. 요. 벌써 하면서 한번 갈려볼까. 익었어요. 이렇게는. 한 몇 개 먹고. 왜 그걸 버려요? 아이고 내 그래야지. 수박이 빨리 자빠졌는데. 맛이 없어요? 안 맞나? 맞나도 그게 누가 먹겠지. 둥굴이, 요. 둥굴레? 예, 여기 둥굴레요. 여기 둥굴레. 근데 이렇게 숨겨놓고 이제 캐서 두루두루 벗어갖고 물들여 먹어. 이건 도라지고. 어이, 뭐 밭에 먹을 거 천재네요. 아이고. 대추도 아직 하나만 말 안 들었구만. 대추는 안 익었어요? 안 익었어. 저기도 한 대 잡아줬는데. 저기도. 나도 이거 썩으려고 폼 잡는구나.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낮 좀 안심 잘라고요. 아이고 피곤해서 완전 잘라서. 영애 엄마가 보내는 아주 특별한 한가위를 함께합니다. 이른 새벽, 날이 좋을 때는 일하기도 좋죠. 자, 가봅시다. 상쾌한 공기 맞으며 일터로 갑니다. 마을에 길이 제대로 놓이기 전부터 수십 년 지어온 농사일. 절기에 따라 해야 할 일을 익숙하게 하는데요. 본격적인 수확의 계절이 됐습니다. 지금 베시는 게 뭐예요? 참깨. 살살 움직인다고 해도 점점 버거워옵니다. 귀찮고 다리 아프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도 새끼들 죽게 갖다 묵은 거 재미로. 뭐 지금 뭐 이 나이에 뭐 이제 내가 뭘 보고 살거니까. 또 새끼들이 그래도 있으니 도시 사니까 사먹지 말고 이런 거 갖다 묵어. 함께할 일 없다 보니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해야 하는데요. 이 무거운 걸 어떻게 옮긴대요? 그래요. 요거 좋게 들어주세요. 이거. 무거워서 내가 못 들어. 그런 게 좋게 들어주세요. 나랑 같이 좋게 들을게, 그럼. 아, 무겁다니까 저리 가시 않나. 아, 이거 가벼워요. 아이고, 참말로. 어떡해. 아이고, 세상에. 무겁진 않으세요? 예, 예. 요거 민 게. 요거 끄고 간 게. 밀기만 하면 된 게 무겁지는 아니에요. 묵직한 깻단을 온몸으로 밀고 언덕길을 오르는데요. 그동안 걸어온 인생길도 오직 가족만 바라보며 힘겹게 버텨냈습니다. 눈 뜨자마자 일 한바탕 하고 오면 아침이 됩니다. 그래서인지 밥을 대충 차리는데요. 요즘엔 통 입맛이 없으시대요. 깻잎하고 장어 그냥 먹으려고. 예. 어머니도 아침에 뭐 입맛이 없어요 별로? 아침으로 그렇지. 일을 좀 꼼짝 그러면 밥맛이 있는데 통 요새는 걱정이 돼서 뭔가 밥을 잘 안 먹고 싶어요. 밥 한 술이라도 함께 뜰 사람이 있으면 끼니를 좀 더 신경 쓸 텐데요. 혼자 먹으려니 반찬 한두 가지에 대충 때우기가 있습니다.
그래도 잘 챙겨 드셔야죠. 하루가 저물고 잘 준비를 하는데요. 나긋이 이렇게 해서 자거든. 이렇게. 근데도 있지만은 이제 아이고 하다가 그냥 잠들어 보면 그러고 자. 어디에 아이고 어디가? 그냥 막 어떻게 막 다리도 아프면 막 아이고 하다가 저거 막 아이고 폴도 아프고 막 그냥 어지대로 그러고 자요 그냥. 안 아픈 게 제일 좋지. 잘 걸어댕기고 나는 그냥 꼿꼿이만 좋게 걸어댕기다 죽으면 좋겠어. 초원이 그거라니까. 내가 세상에 이렇게 80km 날아가라 하면서 치고 댕긴 사람인데 이렇게 내가 여문양대에 불려서 어떡하고. 또 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어머니? 일을 많이 해서. 근데 아니 내가 이렇게 세상을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뭐라고 일을 많이 해봤어. 늙어서 이렇게 될 줄 몰랐지. 너무 예쁘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아이고 소야 소아 참말로 김영애 어머님 맞으세요? 예 반갑습니다. 아니 힘드신데 무슨 이걸 하고 계세요? 하지 마세요 이거 하지 마세요. 이렇게 왔는데 일단 짐을 좀 풀고 예. 제가 일을 도와드릴 건데 일단 뭐 고구마 좋게 캐야겠는데. 고구마! 고구마 있어요 지금? 있지. 제가 캐면 되겠네요. 고구마를 캐러 갑시다. 이게 고구마네. 예, 이거. 아 대박. 예뻐. 색깔 봐. 이게 꿀고구마. 꿀고구마. 네. 우와! 우와! 우와 대박! 우와 진짜 커! 오! 고구마도 크다. 무조 아프되긴 하죠. 우와 끊임없이 나오네. 그거를 이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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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크게 잡아당겨. 감사합니다. 선물 죄송합니다. 여기도 있어요. 두 개. 뽑았어! 우! 이야! 와하! 우! 진짜 커요. 제 팔뚝만 해. 그런데 신 박사님은 어디 계신 건가요? 자, 아이고 잘 먹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되죠? 가펜 씨 거기 계시면 한번 전화해서 한번 물어보면 되겠네요. 어디세요? 아니 나 지금 여기 장수 왔는데 어떻게 네. 가는지를 몰라가지고. 아 진짜 거기에 중앙버스를 타시면 돼요. 중앙버스를 타셔서 중앙버스? 종점이거든요. 종점? 그냥 편하게 종점까지 끝까지 오시면 돼요. 아 알겠어요. 그래 그럼 빨리 갈 테니까 조금만 더 수고하시고. 네, 네 알겠습니다. 예. 버스 오네. 버스. 오신다. 오셨어요. 남들 오시나요? 아유 그럼요. 원한기로 오셔 어떡해요. 아유 지금 어머님이 걸을 때 다 이렇게 걸어요. 그러니까 이제 무릎이 구부러지지 않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이게 다리가 이렇게 그냥 휘젓는 것처럼 이렇게 걸으시거든요. 무릎도 안 좋으시고 허리 굽은 거 보니까 허리도 굉장히 안 좋으시고 그러신 것 같아요. 그 걸음걸이가 굉장히 좀 불안불안해요. 지금 그러면 제일 아픈 부위가 어디가 제일 아픈 거예요? 요가요. 무릎이. 예. 그래서 아까 걸을 때 보면 이 왼쪽 다리가 이렇게 돌아가더라고요. 예. 이렇게 못 되나요? 예. 그러니까 똑바로 안 되니까 질질 끌어 돌아가는 거죠. 예, 맞아요. 그래요. 아이고, 무릎이. 이제 무릎 관절염이 심하시거든요. 이 무릎 관절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수술하면은 대부분 다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통증도 좋아지고 구운 무릎도 이제 굉장히 좋아지는데 근데 지금 우리 어머니한테 이제 문제가 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넘어진다고 하셨죠? 네. 넘어지는 거는 이 다리를 지탱해주는 근육에 힘이 없어서 넘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특히 우리 어머님이 이제 걸을 때 이렇게 걷는 거는 이쪽에 있는 근육 중에서 중둔근이라고 있어요. 네. 그게 허리를 딱 지탱해주는 근육인데 그게 약해져 있기 때문에 자꾸 엉덩이가 이제 뒤로 빠지면서 돌아가는 거거든요. 제가 한번 예쁘게 만들어볼게요. 한번 만들어보시고. 한번 쬐끔만 내야 돼요. 함께 손편을 빚어봅니다. 알겠습니다. 동글동글하게 해서. 순각 생긴. 대충 하나 비스무리하게. 비스무리하게. 아. 터지지 않게 조심. 잘 모르겠는데요. 이게 좀 손편 아닌가요? 됐구만요. 좀 요 느낌? 좀 요 느낌 아닌가요? 어? 제일 예쁘게 만들었어요. 그죠? 제가 예쁜 딸이 있잖아요. 생긴 거도 예쁘지만 또 다도 정말 감사합니다. 비니스가 잘 만들어요. 진짜요? 확실히 잘 만들어요. 확실히 잘 만들어. 난 암만 해도 안 돼. 그럼 우리 어머니가 생각하실 때 내 인생에선 이때가 봄날이었다. 너무 아름답고 내가 너무 행복했었을 때가 이때다. 네가 오늘이 나는 제일 행복한 거야. 오늘? 네, 우리 새끼들 결혼식을 때도 항상 한쪽이 없으니까 항상 그냥 눈물 바람으로 애우고 그랬는데 오늘 이렇게 모두 오셔가지고 이렇게 해주고 또 이거 원장님 오시고 나 참 오늘 같은 날이 참 좋은 날인 것 같아. 아무 걱정 100세 인생을 위해 건강을 챙겨야 하는데요. 모르겠어요. 막 좋은지 어쩐지도 모르고 둥글둥글 좀 그래요. 엄마의 몸 상태는 어떨까요? 김영희님, 걸을 때 무릎 많이 아프세요? 많이 아프죠. 많이 아프다. 다리 한번 보시죠. 어느 쪽이 더 불편하세요? 왼쪽이 더 불편하세요? 다리가 너무 많이 휘어 있어가지고요. 어휴, 뭐 뚜껑 소리 나고. 허리가 힘이 없어서 자꾸 앞으로 숙여지니까 무릎을 꼬부릴 수밖에 없어. 지금 이제 최후의 단계까지 오신 거예요. 관절염이. 관절이 다 닳아버렸습니다. 영애 엄마의 허리와 다리 건강을 되찾아주기 위해 의료진이 모여 치료 방법을 상의합니다. 지금 무릎은 지금 어머니 상태가 어떠셨죠? 다리가 많이 휘어 있고 그렇죠. 무릎을 잘 못 펴십니다. 지금 관절염도 굉장히 심하고 이제 무릎에 골격이 너무 많이 자라 있고 연골도 뭐 다 닳아 있고 목표를 이루려면 인공관절 수술을 해야 하는데요. 허리는 좀 어떠셨는지? 근육 자체가 거의 다 지방화가 되게 됐습니다. 원래는 검게 단단하게 보이셔야 될 부분들은 하얗게 반성되어 있는 상태로서 근육 자체가 굉장히 잘못 바꾸고 계셨다. 시술적으로 신경상관술 진행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되고 그게 무릎 치료와 허리 치료를 같이 감당해낼 수 있을 정도로 아마 치료를 하게 되면 가벼운 시술 먼저 척추 쪽에서 진행을 하고 이제 큰 수술, 무릎 수술 할 텐데 허리 치료를 받고 나서 다리가 좀 가볍다 그리고 힘주기가 수월하다 그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효과를 좀 기대하고 병원도 좀 많이 다녔으면 모르는데 다리가 아파도 그냥 막 참고 인간은 병원을 안 가거든요. 내가 저렇게 그리 된 것이